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보이 곤조이고요. 리버스 크루와 MVP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2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참가하시는 모든 팀들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산시가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저 비보이 곤조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버스크루 너리원입니다. 이번에는 월드힙합 어벤져스가 양산시로 간다고 합니다. 저도 양산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공기도 좋고 풍경도 너무 좋은 그런 이쁜 도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 양산시에 열리는 월드힙합 어벤져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가셔서 멋진 댄서들의 공연과 배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신 분들 정말 가셔서 좋은 시간 꼭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곧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라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행사 개최 기념으로 이제 힙합 댄스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힙알 모시다 보니까 진짜 전문적으로 비보잉을 하셨던 분을 직접 모시고 같이 댄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드독입니다. Represent Osharaku Greetings Marcus. 예. 오, 이게 약간 크루의 인사인가요? 오샤레 크루. 아, 오시. 제가 잘 모르니까. 아, 예. 아, 근데 지금 로드독 되게 이름이 특이한데 어떻게 로드독이라는 이름 지으신 건지. 뭔가 닉네임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인터넷에 슬랭을 쳤거든요. 네. 네. 찾아보니까 그냥 로드독이 있더라고요. 의미가 친구? 좋은 친구, 약간 왔다 이런 할 때처럼 그런 느낌으로. 네. 해가지고. 네.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 네. 머리 원래 그렇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아, 머리가 제 머리가 왜요? 무시했어요. 원래는 맨날 면도했거든. 근데 형님도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무시한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난 탈모랑 상관없어. 탈모는 아닌데 깜빡인 거네요. 고민이 돼서 그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밀어요. 밀어요. 그 우리 회사에서는 받아들여줄 수 없는 거. 아, 그러면 그건 회사를 나가면 돼요. 네. 그리고 오실 때 이렇게 보니까 문신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다리. 원래 직업이 지금은 타투이스트. 아, 네. 좀 뭔가 멋도 있고 또 춤도 추다 보니까 더 힙. 힙스러운 느낌이. 요새는 힙스럽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진짜. 아, 예. 상당히 힙스러웠습니다. 너무 블링블링해가지고. 아. 너무 눈 뜰 데가 없어요 지금.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타투이스트 하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아, 요즘에 타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죠? 제가 아는 비보이는 막 풍차 돌리기처럼 되게 좀 고난도의 기술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 수명이 짧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 아, 어릴. 네. 때 많이 하고 자기 그 색깔이 있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음악을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럼 취미로 하고 계신 거네요? 취미는 따로 있어요. 취미는 운동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내 사는 거예요. 아, 그냥 삶. 내. 네. 삶이다. 네. My life. 네. 제가 아직 제 마음으로는 약간 아직 뭔가 이거는 저도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예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달라가지고. 그렇죠. 비보이가 직업으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비보잉 하시는 분들은 되게 날레게 되게 마르시고 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하시는 건지. 사실 어릴 때보다 지금 몸 관리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어릴 때는 맨날 술 먹고. 네. 관리를 안 하고 대신 하루에 한 8, 9시간씩 춤 추고. 아, 춤을 아예. 네. 자연스럽게 춤추면서. 당연히 그냥 이렇게 몸 만들어진. 네, 몸이다. 네. 옛날에는 돈도 많이 못 벌고 하루에 한 한 끼 두 끼 먹고. 아. 네. 요즘 이야기하는 1일 1식이 생활화됐던. 아. 거죠. 네. 돈 있어도 술 먹죠 그때. 아, 아, 그래서. 아, 잘 술을 마시고. 네. 밥을 안 먹고 안주. 근데. 네. 대부분의 그 비보이라는 걸 접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인식이 되게 많아가지고. 비보이는 파워무브한다. 네, 맞아요. 이런 네, 거죠. 대회 맞죠? 같은 거 보면. 네. 막 다 기술 몇 개씩 구사하면서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게 대부분의 비보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푸덕이나 뭐. 네. 이런 탐락이나 이런. 네. 것도 다 같이 하면. 아. 그게 비보이죠. 아. 네. 무조건 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루비하게 좀. 왜냐면 춤이잖아요. 춤. 네, 그렇죠. 음악, 음악. 비보이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삶이라고 해도 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공연도 많이 오고 해서 요즘에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한참 2007년, 8년도에는 네. 항상 공연을 하고 가르치는 애들은 또 애들 가르치고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죠. 그럼 그때는 조금 짭짤했다는. 그때는 예, 제가 그때 번 거를 모았으면 아파트를 하나 사게. 예. 그럼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리뷰를 한번 네. 해봅시다.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네. 이게 박자에 맞춰서 발이 떡떡떡떡 올라가서 그게 힘든 거죠. 음악을 다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고 몸을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박자에 맞춰서 네. 몸을 쪼개고 있는 거네. 네. 그 에너지가 있죠. 아, 에너지, 네, 맞아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보통은 제가 생각하는 비보이. 네. 어. 맞아요. 이거, 이거 파워는 아니고 푸덕, 푸덕이잖아요. 아, 푸덕이요? 푸덕? 네. 풋워크. 아, 풋워크. 이게 기본인 건가요? 그렇죠. 예, 기본. 비보이의 중기 때만 해도 기술을 엄청 많이 썼던 때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네, 맞나요? 그때도 파워무브 많이 했었어요. 네. 파워무브 엄청 많이 했었고. 근데 약간 요즘은 약간 그룹을 더 많이 첨가를 한 그런 비보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오. 흐름도 있잖아요, 비보이 흐름. 근데 저희는 똑같이 옛날부터 똑같았어요. 네. 똑같았는데 이게 뭐 스파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아, 인식을 아는 만큼 보인다. 아. 이게 약간 시동인 거죠? 음악을 네, 그렇죠. 음악을 듣고 탐락, 탐락, 아, 탐락, 탐락. 탑에서 춤을 추는 아. 네. 탐락. 이제 고다운 들어가서 내 쌀 부덕. 아 이게 부덕. 네. 기술을 한 연마하려면 진짜 오랜 시간들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와. 이렇게 한번 접고 탁 일어나는 이것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자, 엄청 잘하죠. 월드와이드. 네. 이런 건 다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루틴, 루틴. 루틴이죠. 이거 내가 맞추려면 또 열심히 연습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뭐지? 경연에는 음악을 틀어 주면 틀어 주는 대로 이제 이렇게 맞춰서 네. 무슨 음악이 나올지 네, 모르잖아요. 네. 근데 루틴에 맞춰서 하는 거는 그러면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 음악이 흐르면 아 몇 번 하자 몇 번 하자 이런 식으로 네. 아. 네. 전략 회의. 아, 그쵸, 그쵸. 네. 아, 이 음악, 이거 하면 먹히겠는데? 아. 이거 흐름이 우리한테 넘어오겠는데? 아, 괜찮겠는데, 걔가 그렇게. 네. 그 축구 선수들도 막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감독이 이렇게 네.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 음악 딱 네. 맞추는 거. 네. 네. 탐락에서. 빨리 감기 안 것 같아요. 아. 발대감이 진짜. 아, 근데 경연을 하면 누가 이기고 지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 대회마다 이게 춤이라는 장르잖아요. 네. 비보이고 비보이면서 어쨌든 큰 상위 문화는 네. 춤이니까 네. 이게 사실 그 저지하는 사람들, 네. 심사하는 사람들을 기준에 맞는 아~ 그 원래 이번 올림픽에는 뭐 비보이의 요소 중에 뭐 음악을 듣고 네. 파운데이션, 기본기, 네. 뭐 여러 가지 파워 무브, 네. 그 다음에 크러쉬 안 나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통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보통 제 기준에선 제가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네 아 좀 더 어, 피셨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찢어야죠. 벽에. 네, 벽에는 찢어야죠. 원래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같이 경연하는. 네, 원래 이게 가까이서 보는 맛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는 맛이. 에너지가 훨씬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어두운 건 조금 연출이겠죠. 네, 좀 멋있으니까 집중되니까. 근데 궁금한 게 경연을 해도 음악이 틀리는 건 랜덤이다 보니까 본인 스타일에 안 맞는 곡도 나올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럴 때도 맞춰야죠. 아. 네, 그럴 때도. 네. 그래야지 맞춰야지. 진짜 네. 진정한. 이제. 맞춰야죠. 네. 아. 지금 나오시는 분이 너리원. 네, 나리. 노란색 옷 입으시고. 네. 요즘에 그 쇼다운에서도. 아, 네네. 나오죠. 그니까요. 쇼다운. 네. 스타일리시하죠, 네. 스타일리시. 좀 더 역시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네,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느낌이 네. 좀 다른데 그 아까 봤던 곤조님은 좀 빠릇빠릇한 그런 스피디한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좀 더 그루브하죠. 네, 아, 네. 하면서 음악의 흐르게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뭐 파워무브 다 못하는 건 다 아, 네. 잘해요. 근데 음악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지금 좀 천천히 가니까 그걸 맞춰서 또 근데 파워도 또 있으시네. 네. 무조건 파워만 하는 게 네. 아니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잖아요. 몇 개의 영상을 보면서 간략하게 로드동님이랑 같이 뭐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확실히 사람마다 이 그 느낌은 다 달라요. 네, 맞아요. 사람들 다 다르니까 생각도 네. 다르고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지가 하, 이거 진짜 찢었다 하는 분들한테 손을 이렇게 들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죠. 다들 너무 멋있어서 너무 재미 잘 봤고 그리고 파리 정식 종목으로 또 채택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비보이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영상 그리고 그런 이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보이라는 게 더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면 더 좋으니까 그쵸? 뭐 팀장님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포도카한테 좋은 거 대체 왜 하는데? 또 왜 하는 거지? 근데 다 이렇게 춤이라든지 발전해오면서 이런 형태로 배운 걸 알고 이해하고 보면 그런 취지에서 이번 리뷰를 기획했는데 잘 됐나? 아, 큰일 났네. 잘 됐나? 모르겠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잘 했겠지 뭐.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걸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춤이라는 게 사실 뭐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고 그 표현이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 아 멋있다면 그게 춤 아닌가요? 맞죠? 찢었다 뽀이 아무튼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로드동님이랑 같이 이제 보니까 뭐 이게 뭔지 좀 더 이해도 잘 됐고 궁금한 걸 진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맞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이제 뭐 마무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희가 어쨌든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 때문에 좀 모신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응원 한마디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 엄청 재밌을 것 같고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가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썼으면 좋겠습니다. 1등 누가 하나 지켜봅시다.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 개최를 기념해서 로드동님 모시고 이렇게 브레이킹도 알아보고 하나의 문화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본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재밌게 잘 보고 해서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저는 오늘. 네, 재밌었어요. 별로 양아가 외모 나가신 것 같은데. 힘드네요. 네. 시민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좀 더 브레이킹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양산 황산공원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 영상 미디어센터에서 노동님과 함께 양산 시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so fresh and clean. They call me fly boy.